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매년 12월 31일 밤부터 이듬해 1월 1일 새벽까지 열리던 서울 광화문의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올겨울에는 열리지 않는다고 서울시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열리지 않는 건 1953년 시작된 이후 67년 만에 처음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제16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100년, 이제는 청소년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다양한 유명인과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고 청소년들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문화재청은 훈맹정음 제작 보급 유물과 점자표, 해설 원고 등을 문화재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맹정음은 일제강점기 시각장애인을 가르친 교육자 박두성이 1926년 11월 4일 반포한 6점식 한글 점자로 당시 사회 문화 상황을 반영하고 근대 시각장애인사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았습니다.